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무섭게 오른 물가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. 우리 농협은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6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농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농협 가락 공판장을 찾았습니다. 이날 이성희 회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설 성수품 출하 물량과 경락 시세를 확인하고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가락 공판장 종사자들에게 우리 쌀 떡국 세트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. 한편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의왕시 NH 통합 IT 센터를 찾았는데요. 설 연휴를 대비해 주요 시스템과 보안 관련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. 농협 화이팅!